냄새 없어서 됐다. 와, 엄청 매워. 매워? 응. 아, 진짜? 아, 나름이. 무섭어. 강자 나와요. 매운 건가? 와. 딱 먹자마자 확 매워. 어, 진짜 먹고 먹자마자 매운 연, 매운 향이 확 올라오면서 확 맵고 얼굴이 지금 빨개지는 정도로 그렇고. 혀가 매워, 혀가, 일단. 혀 끝이 아파. 응. 와. 어, 순두부찌개 얼큰하다. 와. 이거 꽃빵이라고? 이거 먹어도. 일단 꽃빵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한 입 먹어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이야. 매우니까 밥 대신. 아, 이렇게 밥 대신에. 와, 맛있겠다. 아. 와. 매운맛이 증화가 되면서 꽃빵이 쫄깃쫄깃한 식감들이 살아나고 있어요. 매운 칼국수를 먹었을 때 먹는 느낌? 얼큰한 느낌이 같죠? 살아나요. 꽃빵이랑 먹으니까. 이런 건 또 아드님의 아이디어인가 봐. 꽃빵을 줄 생각 어떻게 했지? 그러니까요. 아니, 왜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 메뉴인데. 보통 직접 사장님이 직접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네. 저희 집도 그랬는데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걸 그냥 내는 거예요. 아~ 본인의 입맛에 맞으면? 저는 바베큐집 하는데 저는 소고기 묵국을 주거든요. 소고기 묵국이요? 네. 어? 먹으면 피곤하더라고요. 바베큐 느끼한데. 돈스파이 진짜 못됐다. 돈스파이 진짜 못됐다. 여기 돈줄 내려와서 자기네 집 홍보하는 거잖아 지금. 네, 홍보. 네. 여러분 그래도 이거 매운 것을 중화시킬 방법이 있습니다. 김치. 와, 김치 가자.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야, 맵지 않은가 봐. 아, 매운 거 너무 맵고. 아, 근데 아니, 매운 거. 네. 아, 표정이. 매워. 3단 변화. 표정 3단 변화. 아, 매운 거를? 죽을라 그래. 죽을라 그래. 맵니니가 또 아무래도 먹갱이죠. 네. 먹갱이와 신경 쓰 아니, 먹갱이 이 정도면 남들이 보면 정말 통닭 한 마리 먹는 거 같아요. 엄청 매워. 여러분. 짜잔! 매운 등갈비. 와. 먹갱이 뼈 봐가지고. 와, 뼈 좀 봐, 와우. 매운 소스요, 여러분들. 여기에 한번 진짜 얼마나 매운지 극강으로 한번 더. 저 매운 소스에 매운 소스를 덮힐 거야? 네, 매운 소스에 매운 소스를 덮힐 거야. 찐 것 같아. 와, 밤 엄청난 맛이에요. 자, 먹어볼게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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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들어간다, 불 들어간다. 나중에 이거 불 뽑는 거 아니야? 오! 언니. 빨리 업혀. 업혀, 빨리. 이거, 막상 찍잖아? 달아. 진짜로. 하지 마! 진짜로, 진짜로 달아. 하지 마! 먹다 보니까 달아. 진짜라니까, 먹어봐. 나 믿고 한번 찍어서 먹어봐. 진짜로. 진짜로. 이게 이 소스 자체는 맛있어. 근데 불에 닿으니까 매워진 거야. 믿는다, 쏘야! 진짜로 불에 안 닿으니까 안 매워. 어? 맛있지? 괜찮은데? 괜찮은가 봐. 괜찮은가 봐. 약간 감싸졌나 봐, 저 소스가. 이제 알았어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불에 오래 두지 마세요. 그냥 찍어주세요. 네, 이게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덜 매워요. 찍어 먹는 게 훨씬 더. 아, 불에 너무 오래 두니까 매운맛이 살아나나 보다. 뜨거우면 더 매웠듯이.